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 이론과 핵심 예제 제1편 1과목 기계 재료 및 요소, 또한 2과목 기계 제도, 3과목 기계 공작법, 4과목 CNC 공작법 및 안전 관리에서 기계 재료에 관련된 기계 재료 및 요소에서 첫 번째로 기계 재료. 그 기계 재료에서도 핵심 예제의 핵심 이론 1번 일반 열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재 페이지는 2페이지가 되겠고, 자, 일반 열처리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열처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열처리는 금속 재료에 필요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정한 온도에 열을 가하거나 또한 냉각해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금속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열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열처리의 분류에는 크게 일반 열처리와 또한 항온 열처리, 표면경화 열처리가 있습니다. 일반 열처리는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이 있겠고, 항온 열처리는 교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열처리가 있으며, 표면경화 열처리는 침탄법, 질화법, 하연경화법, 고주파 경화법이 있습니다. 자, 이 열처리의 분류가 중요한데, 이 문제 유형이 이 열처리의 분류 중에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 보통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다음 중 일반 열처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담금질, 뜨임, 풀림을 써놓고 또한 질화법을 써놔서 이렇게 정답을 질화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겠고, 또한 표면경화 열처리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표면경화 열처리를 써놓고 정답을 뭐 다른 뭐 이런 불림의 일반 열처리를 써놔서 정답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열처리의 분류에 대해서 일반 열처리는 4개,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 등이 있고, 표면경화 열처리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 항온 열처리는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열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열처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제들을 보시면 영어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담금질은 보시면 이렇게 퀸칭이 있겠고, 자, 뜨임은 템퍼링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풀림은 어닐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림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징. 자, 이렇게 영어로도 좀 알아두시는 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면 영어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좀 암기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열처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이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이 일반 열처리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의 목적, 또한 이런 냉각 방법 등을 키워드적으로 알아놓으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담금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금질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재료를 단단하게 할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재료를 단단하기 위해서 뭐 강을 오스트나이트 조직까지 가열한 다음에 그 가열한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에 급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물이나 기름에 급냉하는 거죠. 급냉. 자, 그래서 재료를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물이나 기름에 급냉하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오스테나이트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물이나 기름에 급하게 냉각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강을 가열을 해서 이쪽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기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급하게 냉각시키는 것이 바로 당금질입니다. 이 당금질의 목적은 단단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일반 열처리의 두 번째는 뜨임이 있겠습니다. 자, 뜨임의 목적은 당금질한 강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단단해서 그 단단한 성질에 어느 정도 적당한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금질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정 시간 유지시킨 후 냉각시키는 조직을 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임의 가장 큰 목적, 뜨임의 가장 큰 목적은 인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금질 했고, 이 당금질하는 강이 너무 단단하니까 어느 정도의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금질을 온도보다 낮은 온도까지 올려서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인성을 부여하는 게 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열처리의 세 번째 바로 풀림이 되겠습니다. 풀림. 자, 이 풀림은 재료를 연하게 하거나 또한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여기에 풀림의 냉각 방법은 바로 선냉이 되겠습니다. 자, 용광로 안에 강을 넣어서 가열했다가 이것들을 당금질은 꺼내 가지고 물이나 기름에 급냉하는 반면에 풀림은 재료를 연하게 하고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꺼내지 않고 노 안에서 서서히 냉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냉 또는 노 안에서 냉각하기 때문에 노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 공부를 보시면 이것이 풀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 열처리의 종류 마지막으로 불림이 되겠습니다. 불림. 자, 불림은 균일한 결정 조직을 얻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되겠는데, 얘네 불림의 냉각 방법은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방법입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던 풀림은 용광로 안에서 꺼내지 않고 안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방면, 냉각시키는 것에 비해 불림은 이 재료를 바깥으로 꺼내서 당금질은 바깥으로 꺼내서 물이나 기름에 급냉하는 반면에 불림은 바깥으로 꺼내서 공기 중에서 자, 공기 중에서 냉각하기 때문에 공냉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열처리의 종류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자의 목적, 또한 냉각 방법들을 잘 알아두시면, 아, 문제가 뭘 얘기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풀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처리의 목적 및 냉각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당금질, 목적은 경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냉각 방법은 물이나 기름에 급냉하는 겁니다. 또한 풀림은 재질을 연화시키고, 또한 냉각 방법은 노 안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노냉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림은 결정 조직을 균일하고 표준화하는 게 목적이며, 그러기 위해서 냉각 방법은 노 밖에서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공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열처리에서 재질을 경화시킬 목적으로 강을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영역으로 가열한 후 급냉.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문제의 정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자, 재질을 경화시킬 목적. 자, 경화시키다는 것은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화시킨다는 것은 단단하게 만든다.
자, 단단하게 만든다. 자, 이걸 몰랐을 경우 가열후 급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급하게 물이나 기름에 냉각시킨다. 이두 단어만 보고도 일반 열처리에 무엇을 나타내는구나 여러분들 알수 있겠을 겁니다. 바로 정답은 당금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볼까요? 풀림의 냉각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선행. 자, 불림의 냉각 방법은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공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열처리 방법 및 목적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 문제 앞으로 푸시면서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오면 이렇게 빨간 펜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아, CBT로 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열처리의 방법 및 목적이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옛날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노멀라이징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들 풀림이 되겠습니다. 풀림은 재질을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질을 연하게 하는 거죠. 이 단단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당금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멀라이징은 무엇일까요? 자, 앞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노멀라이징은 불림이 되겠습니다. 자, 노멀라이징은 불림이 되겠습니다. 불림. 자, 불림이 되겠습니다. 자, 불림은 냉각 방법이 바로 공냉. 자, 여기 보면 당금질은 급냉. 또한 뜨임은 뭐 인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표면경화 열처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열처리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6년 이후에 관연도 기출 문제인데요. 1번 문제 보면 다음 중 표면을 경화시키기 위한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문제 보게 되면 표면을 경화시키는 열처리, 즉 표면 경화 열처리의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표면 경화 열처리에는 밑에 보시면 표면경화 열처리에는 침탄법, 쥐라법, 화양경화법, 고주파경화법, 청화법, 시멘테이션 이런 것들이 표면경화 열처리인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일반 열처리의 종류는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 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표면경화 열처리의 방법이 아닌 것이니까 지금 1번이 일반 열처리의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열처리의 분류에 대해서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들을 한번 보면, 이 같은 문제 6번. 철강 열처리의 목적이 틀린 것은? 즉, 열처리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철강 열처리의 목적은, 보시는 것 같이, 자, 1번에 보시면, 내부의 응력과 변형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처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죠. 즉, 변형을 증가시키는 것은 열처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열처리의 목적은 재료의 내부 응력과 변형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게 열처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열처리의 종류는 일반 열처리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반 열처리의 종류와 또한 그 일반 열처리의 냉각 방법들을 잘 유념히 잘 살펴보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표면경화 열처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